자, 그래서 이번에 뭐 할 거냐면 간 스매시 백클리어하고 드라이브 수비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아, 방금 했던 하나 추가요? 네. 해볼게요. 네. 오, 앞에 있네. 이거 드라이브 수비 맞아요? 커트 아니야? 아, 밀렸습니다. 자, 다시. 앞에 있네. 앞에 있는데 얘는 왜 빼? 커트 할 수 있는 거잖아, 마음이 바뀌어서. 네. 커트. 스매싱을, 반 스매싱을 가운데로 때렸어요. 응? 얘네가 이렇게 해서 뺀 거야,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얘 똑같이 올려줄 거야? 아. 얘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네. 뺀 얘가. 여길 보고 있다니까? 네. 얘네 뭐 할까? 준비가 안 된 얘야. 아. 그럼 들어오든 말든 우리는 잡아놓고 언더라 하든. 아, 들어오면 밀어버리고. 커트 하든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괜찮아. 한번 더. 근데 봐봐. 뭐 할 것 같아요? 클리어. 뭐 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차이야. 네. 이 차이가 에이즈랑 그 뭐냐 코치님 선출 코치님들 차이예요. 네. 에이즈 분들은 다 빼고 와. 네. 근데 잘 생각해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들은 네. 코치님들 중 여유가 있어. 네. 했어. 네. 할 수 있지. 노련하니까. 네. 근데 우린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럴 단계가 아니야. 네. 나도 아직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 이걸. 그래서 일단 잡아놔. 일단 처음에 눈으로 먼저 속아놔야 돼. 나 커트 한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음 게 들어가는 거야. 아니야, 지금도 언더 할게 이거였어. 다시. 아니 커트 할게 했으면 커트를 해. 다시. 이렇게? 커트를 왜 가지고 오려고 그래? 그냥 맞추는 거지. 잘 맞춰, 공을. 근데 길지 않아요? 아, 네. 드라이브에 가까운데? 거기, 이것도. 아... 쥐는 감 연습해와요, 다음 시간까지. 쥐는 감. 오케이? 왜 걸린 것 같아? 네. 안 잡아서.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야. 아... 이렇게 넘어가야지, 커트가. 다시. 너무 세게 잡았네? 괜찮아. 응? 너무 약하게 잡았네? 네. 너무 세게 잡았네? 너무 약하게 잡았네?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잘했어. 그리고 찾아가는 거야. 괜찮아. 잘한 거야. 다시 잘 맞춰봐. 너무 세다, 이것도. 조절해. 그렇지. 잘했어요. 그래, 괜찮아. 걸리는 감이 오히려 나. 길게 넘길 바에. 근데 이게 안 해봐서 그렇지. 네. 한두 번 해보고 세네 번 하다 보면은 네. 이거 언제 내가 잡아야 되는지 왜 그 몸 풀 때 막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네, 네 봤어요. 그죠? 다 잡아치는 거야. 이런 거 없어. 그 원현호 코치 있죠? 네. 현호 같은 애들은 그래서 볼빨이 센 거예요. 공을 잘 맞추니까 자세가 이상하든 관계가 없어.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폼도 크고.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폼이 크면 좋진 않지만. 아, 이건 삭제하고. 아니야, 삭제 안 해도 돼. 그냥 넘어가. 네. 현호도 후배니까. 근데 그, 현호가 잘하는 게, 공이 어디 오든 얘는 잘 만들어서 잘 맞춰요. 근데 이게 쌤으로 예를 들면, 공이 어디 오든 잘 밀어. 그 차이인 거야. 그래서 이제 볼발이 약하고 세고의 차이인 거야. 우리가 첫날 백클리어하고 했을 때 잘 안 됐잖아. 네. 밀어서 안 된 거야. 네. 근데 잘 맞추는 걸 주기적으로 자꾸 연습하다 보면은 분명히 도움이 된다니까. 오케이? 이것만? 네. 좀 쉬었다가? 네.